안녕하세요. 배우 이재욱입니다. 네. 그럼 터트리면 되는 건가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얼굴에 안 묻었나요? 아침형 인간 vs 올빼미. 네, 저는 올빼미입니다. 다음 또 하면 되나요? 아, 이제 풍선을 되게 무서워. 따! 내 외모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네, 이거는 얼마 전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나왔었는데, 저는 미간. 네, 팬분들 중에 미간 사이에 끼이고 싶다는 팬들도 계셨습니다. 네. 하, 넓은가요? 맥주 vs 와인. 네, 저는 밤마다 한 잔씩 먹을 정도로 맥주를 좋아합니다. 이거 몇 개까지 해야 돼요? 있다! 네. 건불류 최애 대사는? 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 라는, 네, 차연님 제 파트너께서 했었던 대사입니다. 다 하는 건가요? 데뷔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제가 엄청 갑작스럽게 데뷔를 하게 됐는데, 너 갑자기 왜 TV에서 나와가 제일 많이 들었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 제가 요즘에 촬영을 매일 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거울 보고 아침마다 항상 내 피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햄 최면! 햄버거 최대 몇 개? 제가 그 치즈버거 기준으로 한 5개, 6개까지 먹는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하셨구나, 햄 최면. 덥재욱, 깐재욱. 저는 깐재욱 좋아합니다. 깐재욱?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핸드폰 바탕화면은, 핸드폰 보여드려도 돼요? 지금. 아, 네. 저 핸드폰 바탕화면이 제 건불류 때, 들어오세요. 바탕화면이 차연님이에요. 네, 다이 누나. 제가 풍경사진이랑 원래 사진 같은 걸 잘 안 찍는데 너무 이쁘게 나와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이 누나 보고 있어요? 키가 커서 좋은 점은, 어쩌다 발견한 하루 때 키가 커서 캐스팅된 것도 없지 않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럴 때 참 좋더라고요. 네. 이거 하나가 없어요. 없는데 터트려야 돼요? 마지막에? 네. 이거! 지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연관 검색어. 어쩌다 발견한 하루. 김성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장사리 이재욱, 김재욱, 이다희. 두 개예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랑 이다희. 네. 제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파트너고, 너무나 제가 선배로 생각하는, 너무 좋으신 분이고,
검색어를 입력해서 WWW는 건물류 대사를 빌리자면 2019년에 건물류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애칭은 사실 마르코 때 제가 너무 무섭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설댕댕이라는 애칭을 이제 팬분들께서 가끔씩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하고 나서 이런 애칭이 불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